자신의 실력에 확신을 갖고 나름 확실해진 공부법과 패턴으로 반복을 시작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고2 때도 충분히 흔들리고 맞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. 조급해하지 말고 기존의 실패, 경험에 빗대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과 탐구 과목 등을 확정 짓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지십시오. 고2 때부터 건강관리를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고3 들어 갑자기 수면 시간을 줄이면 몸에 무리가 가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. 서서히 수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수면 시간에 맞게 학습 시간을 재조정하는 연습,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 등을 꾸준히 하여 고3 1년 동안의 막판 스퍼트를 대비하는 시기가 고2인 것 같습니다.